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9시 넘은 시간인데, 어제는 토요일 날은 부산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대구 갔다, 지금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약속했던 이제 미니 특강, 예, 교통망에 대한 제 2차 서울 도시 철도망 계획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철도망을 얘기하기 전에, 철도망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교통망을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놨는데 그거 가지고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23개 정도 되죠? 23개의 철도망이 있는데 이 철도망들이 모두 똑같은 중요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선들은 더 중요하고 어떤 노선들은 더 프리미엄이 높고 어떤 노선들은 그냥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진 않은데 그냥 이용하기 편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등급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등급을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드렸냐면요. 일자리 노선이어야 하지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이죠. 예, 강남구를 지나는 노선들이 일단 1 프리미엄,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갖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프리미엄이 없는 곳이 강북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2등급이고요. 나머지는 3등급, 4등급, 5등급,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강남권을 지나는 노선들, 강남권에는 일자리가 150만 개 이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 지나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노선들이 있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1호선이 있고요. 그렇죠? 1호선은 네, 강남을 안 지나죠. 이거는 종로구 중구만 지나죠. 이건 2등급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호선 볼까요? 2호선은 강남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중구도 지나고요. 뭐이 여의도도 가깝게 지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 있는 9개 노선 중에서는 가장 좋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3호선은요. 3호선은 일산 지나서 일산에 출발해갖고 5군까지 가죠. 강남을 관통을 합니다. 메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압구정동부터요, 대치동까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 지금 가장 교통망이 좋은 고속터미널을 지납니다. 되게 좋은 노선이죠. 4호선은 예, 굉장히 긴 노선이긴 한데, 지금, 예. 네, 단국에부터 시작해서 오이도까지 가는데, 강남을 안 지나가요. 사당은 강남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사당은. 예, 동작구잖아요. 이렇게 서초구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이 사당에 붙어 있는 쪽이 방배동이거든요. 방배동이 일자리가 있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메인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5호선이 있는데요. 굉장히 긴 노선이죠. 굉장히 긴 노선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강남만 빼고 가요. 그래서 이것도 2등급 노선 정도 될것 같고요. 6호선 같은 경우는요. 아예 강남 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지하철 9개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낮은 노선이고요. 7호선은 이제 부평 지나서 쭉뭐 강남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8호선은 이제 이 성남에서 출발해갖고 송파 갔다가 강동에서 끝나는데 잠실을 지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준 강남권 노선이라고 합니다. 한 6호선과 비슷한 급인데 그래도 6호선보다는 조금 더 좀 강남 쪽에 가까우니까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부터 강동구까지 가잖아요. 완벽하게 강남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일자리인 마곡, 여의도, 강남 다 지나가죠. 그래서 이 9개 노선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많은 노선 중에서 2, 3, 7, 9 노선이 가장 프리미엄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노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들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한번 이제 결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이제 우이 신설 경전철이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우이 신설 경전철이 어디냐면은 여기 우이선에 여기 보이시죠? 이걸로 볼까요? 네. 여기 북하산 우이역부터 신설동역까지 오는데요. 메인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2, 3, 7, 9를 아무것도 안 만나요. 4호선 환승하고요. 6호선 환승하고요. 2호선 환승하긴 하는데 지선입니다. 지선이라는 게 왔다 갔다만 하는 노선 있잖아요. 그리고 1호선을 환승합니다.
그러니까 2, 3친구랑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의 가치는 높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부족한 거죠. 예상한 것들에 비해서 뭐 15%, 20%밖에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선들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노선 역세권에서는 큰 호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메인 노선들이 연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9호선 연장이 됐잖아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설되는 노선들 중에서도 이런 일자리 노선들을 지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아니더라지만 이제 광역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있죠. 신분당선. 원래 분당선이 먼저 있었고요. 이제 분당선 같은 경우는 여기 선릉, 선정릉, 강남을 지나가긴 하는데 굉장히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서 가는 시간들을 보완하고자 신분당선을 개통을 합니다. 짧지만 빨리 가죠. 예를 들어서 판교부터 강남역까지 11분 걸려요. 정자역부터 강남역까지 16분 걸리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강남에 갈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판교에는 일자리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노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은 아니지만 광역철도, 그러니까 지자체를 넘나드는 걸 광역철도라고 하는데 그 노선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노선이 신분당선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여기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반 계획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 가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요. 여기 딱 그냥 표지 화면에 써 있죠. 서울 도시철도 10개 확충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도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 노선도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좋네요. 10개 노선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계획이 선정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있고 조건부 반영이 있죠. 조건부 반영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건부 반영은 요겠네요. 9호선, 4호선 연장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일단 계획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요 색칠한 것들. 어디만 빠지지 않았어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예, 여기만 빠졌습니다. 그쵸? 여기가 어디예요? 강남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강남은 이미 지하철이 편리하잖아요. 블록마다 다 지하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교통이 불편한 강남, 비강남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썼었죠. 2월 21일자로 칼럼을 썼었는데 제가 그 이명박 시장이 만들었던 뉴타운 계획 그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죠? 강남을 제외하고 서초 강남구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도 뉴타운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랑 강남구가 강남이잖아요.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강남같이 좋은 주거 환경을 다른 지역에 만들겠다고 한게 뉴타운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똑같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뉴타운들이 개발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예, 그 지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강남처럼 비싸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강남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번 이 서울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예,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강남을 지나는 메인 노선만큼은 좋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정도로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예, 일단은 여기 안 지나가는 것들은 아셨죠?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강북 횡단선 노선이네요. 네.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5호선 목동역입니다. 목동 5거리가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촌역. 여기 이제 9호선이나 등촌역 지나서, 네. 여기 상암 디지털 지나서, 뭐 가재울 루타운 지나서, 뭐 홍원동 지나서, 저기 북한산 넘어가가지고 형량리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노선, 제가 철도망이 프리미엄이 있으려고 하면은 일자리 노선이어야 된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노선상에는 일자리가 상암 DMC 정도 빼곤 없어요. 일단 메인 일자리가 강남, 종로구, 중구, 여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개 지역을 다안 지납니다. 일단은 요 자체 노선만으로는 프리미엄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승은 할수 있겠죠. 뭐 3호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환승을 이 5호선이라든지 환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승해서 갈 수는 있는데 아주 뭐 A급 프리미엄 노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목동에서 청량리에 뭐 시댁이나 처가댁을 둔 사람들은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타고 출퇴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기타,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닌 일반 생활을 하기 위한 노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환승을 하는 부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뭐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앞에 역세권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큰 프리미엄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메인 노선 등과 환승이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등촌역, 아, 또 등촌역도 또 이게 급행이 아닌데 9호선. 예, 그리고 네, 청량리 오면은 이제 분당선 붙고요, 1호선 붙고, 또 경의중앙선, 경춘선 붙죠. 예,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이게 아주 메인 노선은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철도랑 부문도 부분들, 예, 상암 디지털, DMC역 가면은 공항철도가 붙잖아요. 공항철도는 종로구 중구까지 갈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 노선이, 네, 우이신설 연장선이죠. 아까 우이신설 경전철 보셨나요? 예, 요 노선에서 요 북한산 우이선을 위로 북쪽으로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북한산이고, 이쪽에 이제 방학동까지 연결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일자리 노선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영향가가 높은 노선은 아닌데 영향가가 높지 않은 노선에다가 또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동네 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광역버스가 있고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 마을버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목동선입니다. 목동선은 경전철 계획에 나왔던 거죠. 2016년도에 발표했던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그쵸. 이제 목동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인데, 이쪽이죠. 요 단지에 전철이 오목교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목동을 관통하는 노선들을 만든 것이 목동선일 텐데, 이건 이제 목동도 좋지만 신월동이 있습니다. 양천구가 굉장히 비싼 동인데, 양천구 전체가 다 비싼 게 아니라 목동, 신정동, 신월동 순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비싸고 신정동이 중간이고 신월동이 제일 싼데, 이 목동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취약했던 신월동을 좀 활성화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목동까지 연결되고 또 여기 당산이라고 하는 9호선 연장선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2호선이 보이네요. 2호선인데 여기는 이제 신정 내거리역이라고 해서 지선입니다. 까치산역부터 신도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은 한번더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호선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한번 환승하고 두번 하고 환승을 두번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노선이죠. 그래서 여긴 2호선과 환승하는 효과는 크게 높진 않을 것 같고 9호선과 환승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호재일 것 같아요. 목동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철이 없었던 신월동에서도 나름 또 호재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호한 프리미엄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9호선과 연결되고요. 지선이긴 하지만 2호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9호선 아닌데. 이거 못한데. 이거 5호선이잖아요, 5호선. 야, 서울시에서도 오탈 내네요. 이거 5호선입니다. 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예, 여기 면목선이 있습니다. 예, 면목선 같은 경우는요. 예, 면목선 같은 경우는 또 경전철인데, 이 북부 지방, 특히 그 동북권의 취약 지구를 조금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명목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당연히 명목동을 지날 텐데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쪽에 교통 취약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환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7호선과 환승이 되잖아요. 면목역 여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빨리 환승할 수 있는 주변 역들은 좋은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선 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면목선도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요, 요 7호선 라인 탈수 있는 가까운 지역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이게 당나요? 지금 강북 횡단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까지 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난곡선을 얘기 안 했네요. 난곡선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4호선 급행, 5.5호선 직결화하고, 예, 조건부 노선, 4호선이 있는데, 본체 블로그에 제가 카피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 강북 횡단선 얘기 말씀드렸고 우이 신설 연장선 말씀드렸고 면목선 말씀드렸고요. 난곡선입니다. 이것도 경전철 계획인데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그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예, 그런 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대방역까지 나와야지 그나마 2호선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난곡선의 역할은요. 네, 요 2호선까지 연장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돈선 설명드렸고 이제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여기 세전역이라 그래서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과 응암동 사이에 있는 역이에요. 세전역이 현재라 그러면 신사입니다. 신사. 강남구에도 신사가 있지만 이쪽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어요. 예, 그겁니다. 세전역이고요. 그래서 요 예, 수색 증산 뉴타운부터 출발을 해서 여의도 지나서 서울역까지 오는 예,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일단은 이 강북에서는 뭐 환승하는 지역이 뭐 2호선 한번 환승할 것 같고요. 여의도 오게 되면은 9호선 환승하기 때문에 나름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선 남부 연장은 뭐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부선이랑 신림선. 신림선 같은 경우 서울대까지 가고요. 서부선은 서울대 입구역까지만 가거든요. 요걸 잇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순환 노선이 돼요. 예,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익히면 한정과정만 익히면 되니까. 아무튼 서부선으로도 올수 있고 신림선으로도 올수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가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었었는데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신림선 북부 연장인데 지금 신림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여기 색강역부터 이제 서울대까지 가는 것들인데 예, 여기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죠. 서부선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서부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호선 급행하 같은 경우는요. 단곡에가 북쪽 끝이고요. 남태령은 이제 사당 지나서 과천 가기 직전 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급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지금 급행은 9호선만 있잖아요. 그래서 4호선도 급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1호선이나 7호선도 급행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뭐 급행 노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이 그러니까 살짝 그 피해서 급행이 지나갈 수 있게 좀 철도망이 더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4호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근데 4호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환승을 해야지 메인 지역까지 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4호선 동작역까지 와야지 9호선 갈아타고 강남이나 여의도로 갈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 보셔야 될것 같고요. 5.5호선 직결화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강동역 있잖아요. 강동역 지나서 하나는 길동역으로 하나는 둔촌역으로 갈라져요. 근데 이제 요 둔촌역과 길동역 지나서 구분다리역까지 붙여버린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송파구 쪽이랑 강동구 쪽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동남부와 하남시를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이 하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똑같은 중요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 3호선, 7호선과 환승이 빨리 될수 있는 노선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들은 아마 진행도 빨리 안될것 같고요.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큰 영향가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새로 생기는 지역들이 어딘지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이 지역에 투자하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최소한 빨랐다 그쯤이고요. 2028년도 이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습니다. 10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쪽 노선들을 기대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실거주라고 하면은 기존 노선들 중에서 생활 여건, 그러니까 출퇴근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지셔가지고 본인의 경제적 여력에 맞게 이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노선들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오르거나 그런 효과들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